안녕하세요. 주부나라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생표고버섯으로 요거 집간장 만드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이웃님들이 계속 마른 표고버섯으로 만드는 방법은 없나요? 하셔가지고 제가 또 오늘 알려드릴게요. 표고버섯을 말리면은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몰라가지고 제가 인터넷에 5kg 주문했어요. 요 표고버섯은 상품이 아니고 1등급이 아니고 파지생 표고버섯 검색하시면 나오거든요. 보기에 조금 못생기고 했는데 다시물 내고 요거 간장 만드는 데는 괜찮을 것 같아서 제가 주문해서 저번에도 담았거든요. 요 5kg를 말리면은 어느 정도 양이 되는지 제가 말려가지고 소금 양하고 담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집에 식품 건조기 있으면 고기 말리셔도 되는데 또 비타민 D를 듬뿍 받으면 효능도 더 많아지고 맛도 더 좋아져요. 제가 오늘 비타민 D를 듬뿍 받아서 아주 맛있게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우선은 여기 축축해가지고 선풍기 바람에 말리면은 약간 꼬들꼬들하게 말려지거든요. 그러면 햇볕에 말리면 훨씬 더 빨리 말라요. 집에 요 무말랭이 같은 것도 햇볕에 말리면 단맛이 확 나면서 냄새가 너무 좋아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조금 요렇게 꼬들꼬들하게 말려가지고 예. 끄터버리를 딱딱하게 요 붙었는 거를 잘라주세요. 저는 집에서 된장을 담으면 이상하게 집간장, 조선간장이라고 하죠? 그게 자꾸 없어져요. 그래가지고, 아, 집간장만 만드는 방법이 없겠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요게 절에서 요렇게 집간장을 만들어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얼마 전에 생표고버섯 간장 만드는 방법을 올려드렸거든요. 댓글 상단에 올려놓을게요. 참고하세요. 그런데 집에 마른 표고버섯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이웃님들 가정에. 그럼 마른 표고버섯을 가르쳐 달라고 하는데, 제가 소금 양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요거 생표고버섯을 식혀서 말려가지고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 제가 오늘 알려드리려고 생표고버섯을 주문했어요. 요 꼭다리 낳는 거는 버리시고, 예. 이웃님들 좋아요와 구독 중 그리고 옆에 종 눌러가지고 전체 알람 해주시면 무료로 빠르게 알람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이웃님들. 자, 꼭지를 조금 지저분한 것을 떼내시고 예. 요거를 요거 통째로 말리면은 말리는 시간도 조금 더디고 하니까 잘라가지고 썰어가지고 담으면 조금 빨리 추출도 되고야. 소금도 좀 빨리 넣고, 그러니까 요거 썰어가지고 해볼게요. 저번에는 제가 통으로 담았는데 영상 찍을 때 보기 좋으라고 제가 통으로 담았거든요. 이웃님들은 꼭 썰어서 담으세요. 썰어서 담는 게더 편하고 좋아요. 지금 뭐 쓸 때는 불편하지만 나중이 좋아요. 무엇이든지 처음에 고생하면 나중이 좋고 지금 편하면 나중이 불편하고 그래요. 인생살이도 다 그렇더라고요. 건강에 좋은 거 먹으려고 하면 얼마나 고생을 해야 됩니까? 그런데 또 몸은 좋아지잖아요. 저는 인터넷에 파지생 표고버섯 검색해가지고 5kg에 3만 원 주었어요. 뭣이 까똑하노? 아이고, 동생하고 조카하고 연말에 놀러 갈라 했는데 아파가 못 간다 카네. 예약 다 해놨는데 돈만 날리게 생겼네. 그래도 뭐 사람이 우선이지 뭐 놀러 가는 게 우선이가. 맞지야? 그래도 돈이 조금 아깝기는 하네. 할수 없지. 저는 이웃님들하고 뭐 놀아야 되지. 영상 올리고. 그지야? 아이고 이거 뭐 5kg 엄청 많네. 아이고 다리. 아이고 다리야. 다리가 막 지날락한다. 아이고. 여기가 베란다에 바닥에 날라리하게 널어놔 놓으면은 금방 말라야. 우리가 널어놓고 많아가지고 소쿠리에도 좀 널어놓고 우리가 미세먼지 없는 날 찾아갔고야.
네이버에 검색해보마 미세먼지 좋음 하면서요. 파란색 뜨면은 요날 말리면 돼야. 그리고 요래가 또 달아갖고 햇볕을 많이 받고 싶다 하면은 양파 망 자루에 넣어가지고 요래 걸어 놔놓으면은 또잘 말라야. 그래가 또뭐 눈이나 비 오고 날씨가 또 꾸무리하고 이러면은 널어놓지 말고에 좀덜 말랐으면은 걷어갖고 다시 들로 있어. 촌에도 보면 비 오면은 다시 막 그다가 들루잖아야. 많이 말랐네. 많이 말랐는데 그래도 이거 저울에 몇 키로인지 달아볼라마 이거 바짝 말려야 되지. 집에 있는 거는 막 바짝 말랐잖아야. 무말랭이도 햇볕에 말루타가 지금 날씨가 꾸무리해가지고 들라갖고 지금 선풍기에 말루고 있어야. 우리가 바짝 마르면 하면 돼야. 요거는 내가 안 말랐는 거, 추진 거, 생포고버섯. 비닐이 일어났는데, 비닐이 이거 봉다리 1년 동안 놔두면 터진다고 자꾸 이웃님들이 걱정을 해서 와서 끄집어내야 되겠다. 이웃님들이 얼마나 저를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지 고맙습니다. 나는 엄청 사랑을 받고 사는 것 같아요. 가마보이. 우리가 이웃님들은 저는 통으로 담았는데 썰어가 담으세요. 여기서 물도 안 부었는데 지금 물이 흥건하게 나와 있지. 소금물도 넣고 또 표고버섯에서 또 물도 좀 나오고 이래가지고 한 번씩 뒤집어 주세요. 밑에 있는 소금을 위로 올려가지고. 우리 왜 그거 매실액기스 담을 때도 설탕이 밑에 다 가라앉아 있잖아요. 이러면은 소금을 조금 갈아가지고 안 그러면 미지근한 물에 녹이면 안 되겠는데 소금을 좀 갈아가지고 넣으면 빨리 녹겠다. 우리가 뚜껑을 닫아놓고 1년 뒤에 또 보여줄게요. 저 요거 보면 제 영상에 있어요. 12월 요거 보면 10일 날 담았는 거라요. 그 당시에 물 많이 나왔지. 얼마 안 됐는데. 요거 다 말랐어요. 말랐는 거 요거 갖고 몇 그램인지 담아보고 소금물하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거는 썸네일 찍는다고 내가 요 지락물 올려놨어요. 제가 말을 경상도 말하니까 뭐 외국 사람이 자꾸 말하는 것딱 하고 잘못 알아듣겠다고 하셔가지고 자막 다는 거 월급 주고 시켰어요. 제가 자막을 달기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월급 주고 자막 좀 달아도 우리 이웃님들이 내 말하는 걸못 알아들었다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시켜가지고 요새 자막이 나가가지고 조금 보시는데 수월하실 거예요. 잘했지? 잘했으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아이고 고만 씹을 딱거리고 빨리 해라. 좀 지겨워 죽겠다 이 가시겠다. 468g 나왔어요. 오, 표고버섯 5kg 했는데 이것밖에 안 나왔노? 저울이 잘못됐나? 아이, 아이고 야고. 이걸 또안 냈네. 이거 마저 해야 되는데 왜안 해, 이거? 이거 저거는 내가 모르고 안 말라가지고 이거 건조기가 고장 났었노 이거. 건조기가 와 갑자기 고장이 났노. 빨리 선풍기라도 말라야지 안 되겠다. 아유, 선풍기에 막또 말라가지고 요거 남았는 거 마저 저울에 달아볼게요. 134g. 그러면 앞에 거 하고 보태만은 얼마고? 몇 개고? 몇 개는 몬시아리 받고 602g입니다. 재벌집 막내 아들 회장님 흉내 한번 내봤어요. 어때요? 똑같아요. 이거를 처음에 한세번 정도 씻어야 되지. 안 씻었잖아, 그지? 먼지도 많이 묻었고, 또 파지 표고버섯이라서 조금 뭐, 이물질 같은 것도 많이 묻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한두번 정도는 그냥 수돗물에 씻으면 되고, 왜냐하면 소금물에 씻으려고 하면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가야. 처음에는 한두번 정도는 그냥 수돗물에 퍼뜩 씻어야 돼야. 안 그러면 이게 표고버섯 물이 다 빠졌고야. 재빠르게 화다닥 화다닥 씻어 있어요. 세 번째 물 받아갖고 소금을 조금 태워가지고야. 뭐 천일염 해도 되고 꽃소금 해도 돼야.
조금 짭조물이하게 소금을 태우세요. 마지막에 소금을 태운 물에 표고버섯 넣고 버터 헹궈 갖고야. 노래가 건져 있어. 벌써 표고버섯 물이 나가. 물이 까무잡잡하다. 이렇게 퍼뜩퍼뜩 씻고 있어요. 요거는 앞에 거 내가 씻고 나는 거라 예. 우리가 소금 양은 생 표고버섯을 5kg 제가 주문했잖아요. 그러면 꼭다리 차포 띄고 하고 소금은 한 3kg 정도 넣을게요. 3kg입니다. 표고버섯 5kg 말린 거 하고 이거 천일염 소금 3kg. 간수 빠진 걸로 하셔야지 이게 나중에 간장물이 짭지 않아요. 이걸로 진간장 대신 사용하셔도 되고 집간장 대신 사용해도 돼요. 요거는 지금 2리터 생수 2리터 부었습니다. 생수 없으시면 끓인 물 식혀 가지고 하세요. 그리고 소금을 3kg 부을게요. 이게 소금이 생각보다 잘 안 녹아요. 특히 물을 조금 부으니까 이게 짠맛이 많이 남아서 그런지 잘 안 녹더라고요. 그래서 이웃님들은 소금을 약간 갈아서 넣으시든지 그러면 빨리 녹아요. 저는 이미 부어가지고 어쩔 수가 없이 이거 그냥 해야 되겠네. 표고버섯이 5kg에 갈아가지고 퉁퉁 부르마 물이 약간 작을 것 같아갖고 2리터 더 부었기에 총 4리터 부었어요. 생표고버섯을 그냥 하면 소금물이 녹아서 물이 나옵니다. 물 부었어요? 그러면서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넌 표고버섯은 어떻게 해요? 버리나요? 이러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는데도 잘 이제 중간에 말하니까 못 알아들으셨나봐요. 안 버리고 나중에 또 표고버섯 소금을 만들 거니까 1년 뒤에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집간장이거든요. 집간장 2컵을 넣을게요. 그러면 훨씬 더 제가 맛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냥 소금만 넣는 것보다. 그리고 햇볕에 말린 게 확실히 단맛이 확 나는 게 냄새가 완전히 죽여줘야. 이래 놓으면은 시중에 파는 마트에 파는 뭐 간장보다는 직접 만들어 가지고 소금도 좋은 거 쓰고 표고버섯도 국산으로 쓰고 이래 가지고 건강에 엄청 좋겠지. 먹는 대로 몸이 반응을 한다고 요즘 TV에서도 엄청 많이들 방송하잖아요. 수명이 길어져 가지고 요새 오래 살다 보니까 또 아프면서 골골거리고 살 바에는 차라리 죽어보는 게 낫지 이러거든요. 그러면 안 죽으면 어떡해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건강한 음식 드시고 나중에까지 100세까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면 자식들 걱정도 안 시키고 나도 편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갖고 표고버섯 깨끗하게 씻은 거를 부어줍니다. 요게 물량이 맞는지 제가 하루 좀 두었다가 보고 또 한 일주일 있다가 또 보여드릴 게요. 어디 가지 말고 가만히 있으세요. 뒤쪽에 일주일 있다가 보여드려야 어느 정도 불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지? 요거는 지금 하루 지났어요. 하루 지났는데 어느 정도 많이 불었네요. 소금은 아직까지 좀 덜 녹았어요. 그래갖고 꼭꼭 눌러놔야 되는데 비닐이 봉다리 이어놓이긴 해. 이웃님들이 자꾸 걱정하셔가지고 접시를 이거는 너무 커노. 이게 뚜까리가 잘 딱 맞는 게 잘 없더라고요. 누르려고 하니까 나중에 어디 바닷가 놀러가면 돌비를 갖다가 좀 줘와야지 안 되겠다.
이웃님들이 자꾸 불안해 하시니까 일단은 요거가 그래도 안 눌리키는데 여기 물에 잠기야지 이렇게 변질이 안 되거든요. 그럼 무엇이라도 가갖고 눌러가지고 꼭 눌리키게 해놔야 돼. 요래가 닫아놨다가 일주일 있다가 또 보여줄게. 잠깐만 있어 보이세요. 일주일 있다가 영상 찍어갖고. 자, 일주일 됐어요. 한번 볼까요? 퉁퉁 잘 불었나? 오야 된다. 오, 물량은 어느 정도 딱 맞는 것 같아요. 오, 색깔이 아주 예쁘지? 오, 지금 먹어도 맛있겠다. 냄새 너무 좋아요. 표고버섯이 몸에 좋은 거 다들 알고 계시죠? 햇볕에 말리면은 비타민 D가 나와서 골다공증 뼈에 그렇게 좋다고 해요. 아우, 맛있어. 너무 맛있어. 표고버섯은 송이버섯, 능이버섯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맛과 영양이 풍부한 3대 버섯 중 하나로 꼽히고 있어요. 특유의 향미와 감칠맛을 가지고 있어서 요리에 사용하시면 조미료가 필요 없습니다. 이웃님들 항상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빠이빠이.